trong tất cả các quốc gia trên thế giới thì Việt Nam và Hàn Quốc là hai quốc gia có sự tương đồng về lịch sử, địa lý và văn hóa. Tôi tin rằng Việt Nam và Hàn Quốc mãi mãi là bạn tốt trong tương lai. Tôi yêu các bạn. 여기는 달라대학교 국제학부의 스마트 교실입니다. 2020년에 새로 설치되었는데 여기서 강의용 컴퓨터, 이어폰 40대, 터치 스크린 책상 의자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언어 교실로 최적화된 공간으로서 현재 약 40명 학생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어 학습할 때 학생당 노트북 한 개씩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들 간 내 소통과 상호작용이 더 활발해지고 한국어 학습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실은 세종 학당 수업 공동 강의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세종 학당 사무실로 만들 예정한 공간입니다. 면적이 30평방미터이고 배치다시피 책상과 책장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운영요원, 직원,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전에 도서관으로 사용한 공간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어 교재 및 참고서 등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수요일마다 학생들이 와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이 공간에서 도서를 참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학생들이 자유롭게 와서 개인 공부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일반 강의실입니다. 총 면적은 58평방미터이며 학생 48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은 현재 빈브러 섹터, 책상, 의자, 칠판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